주식 큰 손들을 이기고 수익을 챙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수익 킬러의 원샷 원킬. 개인 큰 손들의 매집 흔적 대량 거래량으로 찾아라. 빵. 근데 거래량 지표 같은 거를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은 개인 큰 손들을 분류하는 방법은 없잖아요. 근데 이제 개인 큰 손들이 이용하는 종목들은요.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잘 매매를 하지 않는 종목들을 주로 개인 큰 손들이 많이 매매를 합니다. 우리가 외국 기관들 그 매매가 없는 종목들 있잖아요. 이제 그런 종목들 중에서 거래가 이제 많이 분출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가지고 개인 큰 손들이 들어왔느냐 아니면 빠져나갔느냐 이제 그 부분을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. 어떻게 봐야 돼요? 갑자기 주가가 급등락을 한다라든지 뉴스가 없는데? 예.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거래가 이제 크게 분출될 때 근데 이 거래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평소 거래량보다 뭐 한 5배 또는 한 10배 정도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그냥 아싸였었는데 거래가 분출되면서부터 이때부터는 이제 그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조금씩 조금씩 받게 됩니다.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대량 거래가 발생하는 건 이유가 꼭 큰 손들 때문이에요? 이 대량 거래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누군가가 매집을 한 거래량이냐 아니면은 누군가가 팔고 빠져나간 거래량이냐 성격을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. 제가 큰 손입니다. 큰 손입니다. 아, 작은 손이네요. 큰 손인데 제가 이제 어떤 A라는 주식이 있어요. 근데 이 주식이 앞으로 주가가 많이 상승할 것 같아요. 이제 어떤 그 정보를 제가 알고 있어요. 근데 지금 보니까는 거래량도 없고 뭐 유통 주식수도 없고 이럴 경우에는 잠자고 있는 이 주식을 갖다가 일단 잠을 깨워야 돼요. 일단은 막 삽니다. 주가도 이제 막 올라가게 되겠죠. 거기서 갑자기 단타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막 매수 매도를 막 활발하게 해요.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안 사면요. 그러면은 주가는 이제 떨어지기 마련인데 주가가 안 떨어지게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. 험매수라고 해가지고 이제 험매수 주문을 갖다가 넣어놓고 그 다음에 주가를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이런 방법이 있지만은 처음에는 그냥 실제적으로 그냥 삽니다. 사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면요 개인들이라든지 또 단타 세력들이라든지 손실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물량들이 쏟아지게 됩니다. 그러면은 그 물량들을 또 밑에서 또 사는 거죠. 그러면은 계속 매집만 하다가 주가는 언제 올라요? 호재가 있다, 정보가 있다, 뉴스라든지 네. 또는 언론사를 통해 가지고 나오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그때 주가가 막 올라갈 거 아닙니까? 그러면은 그때를 이용해서 이제 매집.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게 가장 뭐 보편적인 매집과 분산의 이런 과정이 되겠죠. 그 험매수를 어떻게 실매수와 구분할 수 있을까요? 이거는요 장중에 호가창을 봐야 돼요. 매도 잔량이 많아야지만 올라가고 매수 잔량이 많으면 떨어지는 건데 일반 개미분들은 매수 잔량이 많으면 좋은 걸 알아요. 이 큰 손들은 바로 이 매수 잔량을 갖다가 쌓아놓는 거 밑에다 쌓아놓으면은 아 저게 지금 강력한 지금 큰 손들이 들어왔구나라고 오인하기가 쉬운 거죠. 이게 바로 험매수인 겁니다. 오늘 험매수하는 방법도 배웠어요. 예. 그러면 일반 투자자들이 이렇게 큰 손들의 매집을 봤어요. 네.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? 딱 한 가지 있죠. 킬러 차트. 킬러 차트. 네. 제 매매 역사에서 아주 아주 기억에 남는 매매 중에 하나였었는데 YJM 게임즈라고 하는 종목인데 갑자기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는 과정인데 일시적으로 주가가 한번 장중에 급등을 했다가 그 다음에 그 거래가 한번 크게 터진 거예요.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찾아봤더니 어떤 특별한 이유도 없었습니다. 그렇다면은 아 이거는 뭔가가 있구나. 내부적인 어떤 호재가 있구나. 누군가가 먼저 좀 매집을 했구나라는 이제 그 판단을 했던 거죠. 그리고 나서 주가가 좀 횡보를 하다가 색깔이 바뀌면서 노란색 바탕에서 빨간색 화살표가 딱 뜨는 순간 매수를 한 다음에 좀 약간 쉬었다가 갑자기 주가가 급등하는 거예요. 이 종목이 급등하면서 딱 당일날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은 YJ인 게임즈라고 한 회사가 영백CM을 인수를 한다. 아~ M&A 뉴스가 나온 거예요. 그러면서 주가는 무려 5일 연속 상한가. 굉장히 재밌네요. 매집 목적의 대량 거래를 저희가 좀 살펴봤잖아요. 예.
그러면 큰 손들이 언제 매도하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? 큰 손들이 매도를 하고 빠져나가는 흔적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? 장대 음봉 또는 윗꼬리를 길게 단 영망치형이 발생하면서 대량 거래가 분출되었을 때, 여기에 또 하나 킬러 차트 상으로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 이때 매도를 하고 아웃해야 됩니다. 자, 이 페이퍼 코리아 지난 2020년 4월 달인데요.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살려고 했다면 저는 아예 안 샀을 것 같아요. 왜냐? 일단 매수 신호가 없었거든요. 아, 그렇죠. 파란색 바탕이네. 예, 계속적으로 파란색 바탕인데 이 종목이 이제 그 주가가 그 하락을 하다가 장대 음봉 나왔죠. 그리고 대량 거래 분출되었죠. 여기에 또 하나 킬러 차트 상 매도 신호가 나와주면서, 자, 이때 이제 나와야지만 추가적인 하락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손실을 갖다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. 이외에도 큰 손들의 대량 거래를 발견하고 더 대응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, 고수님? 알고 싶으시다면 깨톡으로 들어오셔서 고수회전 박정석 검색하셔서 찾아오시면은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